오늘따라 뭐 다른 때보다 더 열렬히 환영을 해주시네요. 네. 네. 전부 이택님 씨 팬이래요. 아이, 그러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요. 네. 쌀쌀한 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 주부님들 바쁘시게 됐습니다. 월동 준비할 때가 됐죠. 네. 근데 남자들은 사실 그 월동 준비 그러면 그 말은 알면서도 막상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이고 정말 앉아가지고 뭐 갖다 떠받치면 뭐 먹기만 하면 남자 하여튼 뭘 몰라. 김장해야지, 고춧가루 해야지, 뭐 이제 이 마루에 또 난로 놔야지, 또 보일하고 쳐야지, 또 창틀 또 바람 나오는 거 있으면 막아야지.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그래요. 막상 듣고 보면 그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오늘 나오실 이 손님은 네. 이런 게 다 필요 없대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뭐 추운 날이 되고 겨울이 네. 다가와도 네. 그저 이 한 남자의 따뜻한 사랑만 있으면 이 겨울이 그냥 절로 간답니다. 저절로.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있습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가수 심수봉 씨입니다. 와!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네. 정말. 역시 네. 심수봉 씨예요. 네, 네 이렇게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네, 오래간만입니다. 따뜻하게 지내셔서 그런지 네, 요즘...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포근포근해지시고 아주 풀섬이불 같은 그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엄 네. 선생님도 요즘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니까 네. 우리 보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네. 어쩌면 그렇게 카운셀링을 잘하시는지 네. 네, 황성합니다. 네, 이런 네. 좋은 항상 프로그램이... 우리 남편이 네. 원인 제공자가 돼서 너무 좋으세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도요, 실상 말씀을 이렇게 엄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서도 책에도 그렇게 쓰고 그러셨으면서도 실상 그 남편한테 하시는 거 보면 옆에서는 아주 놀랄 정도로 또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요. 요즘 그 심수봉 씨가 얼마 전부터 아주 남편한테 푹 빠져있던 이런 소문을 자주 제가 접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 근데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자꾸 느끼는 건데요. 그 우리가 엄마가 자식들 키울 때요 일을 자꾸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요즘에 특히 하나 둘 낳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꾸 해주면 그게 이렇게 잘 우리 저희 지금 남편은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늘 예, 이렇게 배려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나 보죠. 곰살궂게 네, 아주 깔끔해서 청소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 집안일을 다 도와줘요. 아, 그러기도 힘든데. 보통 남편들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바깥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쉬기 바쁘고 그런데 그렇게 청소기 오늘 또 심수봉 씨 남편 때문에 이제 또 오늘 밤에 집에서 또 좀 피곤해질 남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심수봉 씨 남편이요 바깥으로니 그 저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라디오 프로듀서예요. 네. 그러니까 노래 음악적으로 아주 가수와 연출자가 만났으니까 아주 그것도 일단 외형적으로 천생연분인데 PD라 그래가지고 저 심수봉 씨 노래 막 트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에이. 안 그래. 지금 지금 이제 점심 그 정오 프로그램 FM을 트는데 네. 굉장히 냉정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또 특히 남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네. 이목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그 뭐 많이 부서? 틀어준다든지 저도 또 그래요. 저도 네. 많이 틀지 마시고 네. 이렇게 적당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틀어주십시오. 그러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신혼초에 말이죠. 나의 어린 부인들하고 결혼을 해도 그 헤게모니 젠탈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주도권 잡기 때문에요. 결혼 3년 동안은 티격태격하게 되었는데 그댁은 그런 건 없었나 보죠? 저희 부부 문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아. 서로 그 뭐라 그러죠? 그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가끔 뭐 누구랑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은
진작 좀 만나지 그런 일들을 더 하거든요. 그럼 옛날에 고생도 안 하고 외롭지도 않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얘기들 하세요. 만약에 조금 미리 일찍 만나서 처녀 총각을 했으면 그 서로 그 어떤 진주의 그 보석같이 그 귀한 그런 면에 대해선 감동이 없었을 거다. 귀중함을 예예 소중한 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런 면을 거쳤기 때문에 더 귀중한 걸 아신다는 거죠. 네네 말년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죠? 그럼요. 네. 말년. 그렇게 참 서로를 깊이 사랑하신다는데 이 사진이거든요. 네. 남편이에요. 이거 어디 신혼여행 갔을 때입니까? 얼마 전에 예. 그 해외 잠깐 나갔을 때. 같이 가셨다면서요? 네, 예. 아주 저. 이거 결혼식 사진 또 보세요. 네. 신랑이 또 잘생겼어요. 착하고. 네. 굉장히 온순하고요, 아주 그런. 네. 네. 요즘 누구 파티라는 거 우리 아생일날. 네. 야, 그 가족이 여럿이 먹으려고 그러지 굉장히 큰 케이크를 사다가 했군요. 네. 큰 케이크 사다 나눠 먹죠. 네. 집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계십니까, 심스봉 씨? 사진 찍을 때는 좀 아줌마 같이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네. 아, 심수봉 씨는 그 뭐 팬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크셨죠? 그렇죠. 네. 정말 외롭게 자랐죠. 그 홀어머님이 지금 이 사위는 어느 정도나 좋아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기가 세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이기는 분이 없으세요. 네. 그러세요? 뭐 말로 해도 이길 수가 없고 네. 경호도 바르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 사위하고는 정말 안 좋았었죠. 네.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 사위한테는 진짜 잘하시고 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위라고 네.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분 호르몬님께서 혼자 그 심수봉 씨를 이렇게 오늘날의 심수봉이로 이렇게 키우시기까지는 그 두 분 사이는 정말 보통 모녀 사이가 아닌 걸로 알고 또 어머니의 공이 그만큼 컸으니까 심수봉 씨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어머니의 노력 대단하셨죠?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또 그다음에 또 처녀 시절에 또 제가 이렇게 남자를 알기 전에는 효녀였었죠. 아주. 네. 예.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엄마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 나도 그랬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 이제 문제는 그 무슨 사건이 이제 국가적으로 큰 사건에 제가 휘말리면서 운명적으로 하여튼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에 끌려다니듯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남자 만나는 거, 남편이 되고 애 낳는 거 이게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다른 영화를 한편으로. 어떤 줄거리를 보는 것 같이 저도 전혀 준비 안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타이에 의한 예, 어떤 내 인생의 연출, 네. 연출이었었던 예. 것. 그래서 네.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던 게 아주 저희 어머니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일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부딪혔었어요. 그 한동안 남자 때문에. 네. 그건 왜냐면은 그 10월 26일 그 사건 때 네, 네. 그날 밤에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 이제 새벽에 집에 가서 새벽에 네. 새벽에 이제 그런 게 나왔지만 밤에 이제 제가 늦게 왔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울으시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러시더니 갑자기 아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에 지금 한기석 씨 그 심령학 하시는 네, 분이 네.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 저를 보면서 여러 그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가수가 한 달 있으면 죽든지 자살하든지 할 거다라고 했대는 거예요. 그걸 그 제자들 중에 엄마가 다니는 그 종교가 있어요. 네. 거기 그 있는 분들인가 봐요. 네. 이제 엄마한테 곧바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기분 나쁜 소리니까
아이고 뭐 딸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냐고 카트를 했는데 그날 그 생각이 나신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할 걸 미리 예언한 사람이니까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자면 이분을 다리를 놔줬죠.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제가 심령하게 너무 빠지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는 것도 처음 봤고 너무 그 영화스러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 너무 허무하게 여러 가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또 끌려다니면서 제가 아주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전생조사며 그게 이렇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 영적인 이 탐구나 방황을 형 이상학적인 그런 우선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예,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뭔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저는 아 이게 재밌다 뭔가 있다 그러면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믿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심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는 너무 선생님이 가난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생활비 좀 대주고 싶다고 그게 이제 발단이 됐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너무 어렵게 딸하고 살면서 제가 18살 때부터 어머니를 이렇게 부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어린 나이에요? 예. 뭘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저 하나 키우면서 어릴 때는 굉장히 아주 정말 단단하게 재산도 가지고 계셨고 하다못해 뭐 재산 가지고 가만히 안 계셨어요. 뭐 자 그거죠. 금리, 네네네. 돈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하시고 하니까 까딱없이 저를 잘 키우셨는데 이제 그렇게 외롭게 혼자서 저희 아버지하고도 혼인신고가 안 되게 피난 나오셔서 그 저희 집안이 또 가문이 전부 또 이렇게 뭐 무슨 인간문화재도 있고 이번에 충청도에서 그 뭐 비도 세우고 생가도 지금 건축한다 그러고 이제 말이 자꾸 새는데요. 동편제 서편제를 전에 중고제라는 그 판소리 그 장르가 있었는데 그것을 주도한 집안이에요. 저희 집이 할아버지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춤을 배우시다가 처녀 시절에요. 그래서 이제 저가 났는데 아버지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거의 한갑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처녀셨고요. 그러니까 그때 재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아버지하고 돌아가시고 헤어지고 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도 못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지금 모녀지간으로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모시고 갈래도 비자를 그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도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살 땐가 이제 결혼을 그 동네 그에서 그 의사고 또 굉장히 어머니한테 구원을 열심히 하셔서 아마 어머니가 이 사람하고는 하고 그 이제 가정을 갖고 싶으시니까 결혼을 하셨나 봐요. 심수봉 씨를 데리고 저를 데리고요. 네, 결혼하셨네요. 딸 있어도 좋다. 그냥 남자들은 그런가 봐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네네. 네.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게 그다음에 이제 두 남매를 그러니까 큰 아들 하나 낳고 그다음에 막달이 차였는데 세장가를 갔어요. 처녀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토리는 그렇게 됐는데 아마도 말하자면 시댁 쪽에서 총각이 어떻게 과부하고 사냐 그래가지고 대단한 반대를 하고 아들이 효자였었대나 뭐 그래가지고 그 뭐 다시 장가를 드셨고 그러니까 엄마는 남자도 믿을 수가 없고 결혼식을 정식으로 해본 적도 없고 딸 하나 데리고 보란 듯이 내가 얘를 데리고 키워서 성공을 시키겠다. 그리고 모진 마음을 먹으시고 어머니가 행상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곱던 어머니가 그래갖고 그거를 들고 하루는 어떻게 무슨 생각 없이 저를 데리고 나셨었는데 내가 이제 줄래줄래 따라 나갔는데 어떤 다방에 들어가서 문전박대를 당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고우시고 언제나 바른 가르마 타시고 이렇게 쪽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이북분이시라서 피부나 이런 인물들이 정말 고우셨어요. 그리고 아주 대쪽 같으시고 그리고 이제 딸 하나만
이제 딸 하나만 잘 키우려고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나 그래갖고 제가 그때 아주 며칠 울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제가 어머니 한 분이지만 가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그 드럼을 쳤고 피아노 악기를. 네네 어릴 때 저희 제가 이제 너무 그 음악적인 그 재질이 너무 뛰어나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들 뭐 예능 쪽으로 뭐 박다 그래도 야 너 따라가려면 어림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제가 그 일찍부터 그 박자를 발가락으로 맞췄다든지 음악이 나오면 너무너무 재능이 있었대요. 아주 특이하게. 그러니까 얘를 음악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엄마가 원망하겠다 그래서 어떤 악기라도 하다가 가야금을 가르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걸어서 한참 되는 거리에 피아노 한 대 있었어요. 제가 고향이 서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사진에도 엄마 손잡고 그 피아노 배우러 다니는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피아노도 하게 되고 악기를 다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드럼을 가지고 생각다 못해서 8군에 그때 그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8군 보컬 팀에도 들어가서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아까 월동 얘기하셨는데 12월인가 하여튼 겨울에 중 보름쯤 들어가서 30날 반달분 결산을 해서 월급을 줬는데요. 그때 아마 그게 한 5천 원이 못 됐어요. 근데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제가 18살 때였으니까 그걸 어머니가 김장하셨다고 너무 좋으셔갖고 따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드럼은 이제 하다 보니까 드럼을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기가 악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재즈 피아노가 있다는 걸 알고 재즈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피아노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학교도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집안 가장 노릇하다 보니까 좀 학교도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대학도 한번 떨어지고 재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벌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면서 그 8군 처음 시작할 때가 몇 살쯤이죠? 그러면 그게 제가 18살 때 첫 돈을 벌기 시작했죠. 똑똑했네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북분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강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걸 물려받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굳으셔요.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줄 모르시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한테 생활비를 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길길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남의 집 남자한테 생활비를 대주냐. 그러니까 저는 고집이 세요. 제가 보건데 너무너무 이쪽이 어려운 일을 하고 특이한 분인데 너무 가난해서 고생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정이 많거든요. 엄마가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 다음에 돈을 벌어오면 엄마를 안 주고 제가 이렇게 제 포켓에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저 사람이 최면을 걸어서 우리 딸을 꼬여낸다. 저는 제 의지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꽤 먹었는데 나는 여태까지 성인이 아니고 엄마의 유치원생처럼 내 인격은 어디로 가고 저렇게 엄마 손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점점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원망스럽죠. 원망스럽고요. 근데 그 길로 저를 또 정신병원을 데려왔어요. 정신병원을 데려갔는데 정신병원에서 제가 정신 그 이 저기 감정. 그 상담을 받을 수가 없죠. 제가 흥분이 막 아침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튀어나오려는데 그 하얀 가운 입은 그 남자 둘이서 한 서너 명이 와갖고 저를 팍 붙잡더니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26일을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니다. 내가 최면은 그거는 너무 무지몽매한 소리다. 최면은 본인이 협조를 해야 당하는 거지. 그렇게 최면을 이렇게 걸어갖고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뭐 그 한기석 씨에 대한 망상성 뭐 이런 거로 자꾸만 내려요. 그래서 보름쯤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완전히 눈이 이렇게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되고 한 8kg가 빠지더라고. 약만 계속 놓으니까 최면을 빼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름쯤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그 무슨 영화죠? 그 뻐꾸기 둥지. 예. 예, 무슨 그 영화를 제가 생각이 나요. 예. 괜히 정신병자 되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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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썼죠. 내가 한기석 씨 참 나쁜 사람인데 몰랐고, 아. 엄마한테 잘못했고, 그러니까, 아, 이제 체면이 빠졌다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불러오고, 그때부터 뭐, 의사가 잘 생각했다고, 이제 됐다고 병이 고쳐진다고. 그러고도 한 10일을 더 잡아두더니 이제 퇴원을 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퇴원을 했지만 저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한기석 씨한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아픈 거를 내가 보답을 평생토록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죄값을 내가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네. 그러고 가서 보니까는 그쪽 집은 쫙짝이 돼서 이혼을 했고 환경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대요. 그리고 집에서는 한기석 씨 만난다고 또 쫓아내니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겪으면서 엄마하고는 사이가 점점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낳고서 보름 만에 역시 그 특별한 특출한 건 가지고 있지만 가장으로서는 전혀 제가 희망이 없었어요. 특히 또 폭력이나 또 제가 지금 몸에 여기 칼자국이 있는데 뭐 칼로 이렇게 사람을 그 베인다든지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불안해가지고 여자로서는 참 예예 그나마 또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의탁해 보려고 그랬는데 애가 제가 가서 저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는 이제 본인하고 살자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이제 그분에게 대한 죄를 씻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이제 근데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이혼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죄를 진 거죠. 남의 부부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 부부 사이에 어떤 사랑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슨 관계든 그 사이에 제가 끼어들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는 15일 만에 제가 튀어나왔죠. 거기서 도저히 못 있어서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자들이 저를 가만 안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또 뭐 막 기자들 그때 뭐 정신없이 기자들이 저 뭐 시달리고 할 때 그 기자들을 다 또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래서 와, 저 남자는 또 얼마나 저렇게 잘해주나. 막 아빠 같은 남자. 정말 그 포용력 있고, 모든 세상이 이내 이렇게 엄마하고 단둘이 약하게 살았는데, 그 약한 면을 다 커버해주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그 살아보니까는 그런 남자가 또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일 사이에서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아주 극단으로 됐었어요. 그 보면 어머니가 그, 딸에 대한 애착이 너무 과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하고 막 극단적인 행동도 막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심수봉 씨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어때요? 예, 제가요. 네. 제가 이제 아이를 처음에 낳았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우리 큰아이가 어느새 커서 사춘기가 되고 또 막 속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인생의 그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그 눈물을 참 의미의 눈물을 배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 이게 제가 묵주반지를 이렇게 천주교에 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천주교라서 이거를요 항상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중에 저희 어머니 좀 장수하게 해달라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가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면서 어머니가 그런 사랑도 못 받아봤고 너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유가 누구한테 베풀 만한 여유를 사랑을 못 받아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엄마가 원하는 건 남편 대신 자식으로서 못해드린 거를 다 뭐든지 아낌없이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좀 그게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너무너무 가슴을 칠 것 같아서요. 매일 어머니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아, 저는 오늘 그
사랑방에 심수봉 씨를 모셔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지금 사실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그 당시에 뭐 그 잡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건, 역사적인 큰 사건, 그 다음에 심령술 등등에서 제가 알고 있던 인상하고 지금 너무 다른 걸 오늘 알게 돼가지고 네. 특히 어머님 그렇고 심수봉 씨도 그렇고 그 모녀가 그동안 그 겪어낸 가슴앓이나 고통 같은 거는 지금 감히 말로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서 상당히 지금 저는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아 그런 오늘에야 이제 비로소 저는 그 실체를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었군요. 그거 참 뭐 지금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다 지금 다시 좋아지고 또 딸 입장에서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좀 어떻게나 어떻게 해서든지 좀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심수봉 씨인데 전화 연결됐대요. 전화요? 네, 엄생. 한번 통화해보죠, 어머니. 네. 아 어떻게 통화를? 어머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심수봉 씨 어머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어맹랑 씨 존경합니다. 아이고 저는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이고, 네. 이제 심수봉 씨 남편 잘 만나고 평화롭게 사니까 이제 원이 없으시죠? 그러면요. 아이고. 딸이 엄마는 그저 딸 시집가서 잘 사는 것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엄마들의 소원은 그거죠. 그럼요. 근데 저 지금 사위가요 방송가에서 아주 소문난 그런 분인데 예. 착하고 심성이 곱기로요 그래요. 그런 분인데 너무 이렇게 따님한테 해주니까 어머니로서는 조금 서운한 감은 없진 않으세요? 아니요 예. 내 평생은 우리 딸이 마음이 선하고 착한데 결국에 소문에 떠돌기는 뭐 나빠가지고 뭐 결혼을 뭐 몇 번 하고 이런 소리 들을 때 제일 엄마라서 가슴 아파요. 그 딸 하나라서 지가요. 진짜 네. 진짜로 그렇게 키우고 문앞도 안 나게 하고 공부밖에 모르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네. 딸의 엄마는 아주 뭐 훌륭하게 공부를 잘했고 뭐 사회생활 잘해도 꼬링하는 것이 이제 남편 사위를 잘 얻어서 네. 결혼 잘 시키는 것이 그 소망인데 네. 그게 자꾸 무너지니까 네. 그렇게 그 기가 막힐 곳이 없어요. 네. 그런데 네. 문밖도 안 나고 키우는 뭐 바깥에서는 소문이 뭐 나쁘다 뭐하다 이렇게 날 때마다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하는데 지금의 신랑은 사위는 그렇게 얌전해요. 네. 가정밖에 모르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 수범에도 안정이 되고 네. 나도 또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머니 네. 그 심수범 씨가 처음에 그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네.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그럴 때 어머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셨죠? 네? 제가 저 잠실에서 살았거든요. 네. 잠실 7층에서 살았는데 네. 그게 거의 그 키운 딸이 바깥으로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요. 네. 키워갖고 문턱만 잘 넘으면 되는데 이성 문제로서 이렇게 소란스럽고 그러니까요 제가요 네. 진짜로 7층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런 걸 나고 눌러 참고서 이때 살았는데 네. 여전에는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네. 엄마한테 이 집은 잘 갔다고 네. 그동안에 내가 한 거, 엄마한테 한거 보면은 너무너무 철이 없고 너무 몰랐다고 네. 남은 여생이라도 어머니한테 잘하고 다 잘못한 것은 내 탓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에 가슴이 맺혔던 것이 눈 녹듯이요. 네. 딱이나 부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잘해요, 우리 딸이. 그러면요. 네. 자식인 분지. 자식이 참. 근데 저... 네. 어머님 참 달변이시네요. 좀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요. 저 뭐 참 역시 우리의 옛 어른들은 정말 네.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어떤 어머님이고 어떤 아버님이고요. 참 대단한 우리 어른들인데 참 그 따님 말씀 들어보니까 파란만장한 그런 우리 네. 어른 중에 또 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이요. 참 힘들게 오셨는데 이제는 좀 안정된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특별히 저 우리 민족의 네.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인 심수봉 씨에게 네. 딸로서 어머니로서 딸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우선 가정에 충실한 거는 사실이고 나가서는 이제 가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좋은 곡이나 좋은 가사를 써가지고 대중으로서 대중가요로서 많은 사람들을 노래에서 위로도 해주고 아픔도 달래주고 그런 대중가요를 많이 작사 작곡해서 많은 사람은 아픈 사람이나 그 즐거운 사람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수로서 성장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딸이 되기를 뭐 바라지요 뭐.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하나 욕심도 없으시고 정말 딸 하나 사랑하시는 마음인데요. 네. 심수봉 씨 요새 잘해주세요. 그러면요. 자주자주 뵙고요. 예. 이제 불만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효녀죠? 예, 예. 진짜 요새는요. 네. 딸 키웠다 살만해요. 네. 참 서운한 것도 많았지만. 네. 그 말 한마디에 참 고맙고. 그리고 또 본인도요. 가정이 그 편안하니까. 네. 그렇게 참 주위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아주 잘 베풀고. 얘는 자꾸 이렇게 베풀어요. 돈 네. 있어도 찾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주고 다 베풀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고 편해요. 요새는 잘해줍니다. 통화 좀 직접 해주세요. 아 어려우셨겠어요. 방송에 처음 나오셔서. 오, 네. 그래요? 네, 조금 있다가 있다가 방송 끝나면은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래. 네. 네. 그래요. 자. 저 오늘 저희 사랑방에 이렇게 전화 초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그 요즘에 따로 사세요? 네, 저희 남동생 그때 네. 그 낳던 남동생 크니까 어머니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부인하고 사별해서 네. 그 애를 데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네. 아들 하나. 네. 그리고 우리 동생은 제가 같이 데리고 다녀요. 아, 네. 예, 일을 봐줘. 예. 네, 네. 매니저 역할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로드식으로. 네, 네, 네. 아, 네. 잘 되셨네. 그래요. 가족이 다 모입니다. 따님 또. 아 헤어진 딸이요. 6살 때 헤어졌는데 그거 뭐 제가 난 자식을 누가 떨어뜨려서 산다는 건 생각도 못했었는데 또 전 아직 이런 또 경험까지 해요. 참 짧은 시간에 네네. 너무 많은 거를.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아픔을 가사로라도 네. 어머니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를 좋은 걸 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진짜 위로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사나 곡으로 써서 이렇게 아마 더불어서 여러분께 이런 걸 하라고 이런 재능을 이런 경험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노래도 있었죠. 그 노래가 아, 이 사진인가요? 그게 이제 헤어지기 전이에요. 아유, 네. 어머님하고 같이 찍은 거네요. 예, 할머니 어머니죠, 저희 그렇죠. 어머니. 이, 바로 이 따님인가요? 예. 아이고 돌 갖고 계시네요. 예. 아유 이쁘다. 아유 참 짧은 기간에 많은 놀라움과 아픔을 겪은 심수봉 씨인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음악으로 잘 승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옆에서 보는 팬들이나 같은 동료들 입장에서 격려의 박수를 많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괜히 그냥 오늘 저 그냥 막 울렁울렁해요 그냥 가슴이. 맞아요. 예, 예. 참 그 심수봉 씨 어린 나이에 그 순박했던 가슴에 배란과 뜨거운 물을 퍼붓는 듯한 네.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 심수봉 씨 거죽으로는 이제 참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속은 한 70세 먹은 그런 정신 연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더 이상은 뭐 평탄한 길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행복하신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네. 행복해. 그리고 그저 요밀조밀하게 호미로다가 밭 가꾸듯이 그저 행복 가꾸기 네. 일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뭐. 그래요. 네, 이제는 꼭 그렇게 평생을 저 하늘에서 괴롭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아픔을 주었고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네. 보상받을 그리고 좀 달래주고 얼음 만져줘야 될 그럼요. 그런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게 있죠. 사람 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가 마음의 그 평화를 찾는 그러니까 수양이 됐다 그럴까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갖게 되니까 네. 이제는 어려움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예. 표현할 수 있어. 네. 끝으로 좀 묻고 싶은데요. 예. 심수봉 씨가 어른께 어머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한테 주는 베푸는 사랑 어떤 게 큰 거예요? 받아본 사랑입니까? 내리 사랑이 큰 겁니까? 내리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건 아주 제 몸을 다 불사를 정도로 아. 최선을 다하게 되고 부모님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리 사랑 소리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그게 아니다. 제 기회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다 하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아, 내가 애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한테는 더 드렸나. 이제 사람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먼저 심순호 씨는 그 엄청난 일을 용케도 잘 버텨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렵게 행복을 얻으셨는데 또 그렇게 억척스러운 엄마가 뒤에서 딱 버텨 있기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오늘날의 행복을 찾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오늘날의 행복한 그 난군을 만나라고 어머니가 곁가지를 쳐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나 하는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심수봉 씨에게 커다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불러달라는 뜻으로 박수를 크게 드리면서 그럼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아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